자, 오늘 7월 13일 월요일 마지막 영상이에요. 마지막 영상은 짧게 끝낼 거예요. 그냥 우리가 Part 4에서 앞으로 이제 화수목금 4일 남았는데요. 4일 동안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배우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예요. Part 4가 솔직히 제일 양이 많고 게임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만큼 되게 interesting 하면서도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일단 주제를 간단히 얘기해 주면요. 처음에 your games of imperfect information and sequential rational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요거 전에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지금까지요. 우리가 처음에 part 1에서 이거 배웠고요. 그다음 part 2에서 extensive from game. 그다음 part 3에서 거의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베이지안 게임이요. 잠시만요. 베이지안 게임은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요 학부 수준에서 베이지안 게임을 다루기라는 건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간단한 게임 좀몇개 보여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좀 보여준 거 있는데, 옵션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죠. 약간만 문제를 조금만 트위스트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마 못풀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학부 수준에서 그만큼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지막 파트 4에 남은 게 이제 요 클래스죠. 그래서 정보가 incomplete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sequentially, 한마디로 순서를 갖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더 노션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Equilibrium 노션을 배우게 될 건데, 자, 그게 이제 Perfect Bayesian Equilibrium이라는 거예요. 김영세 교수님 책에는 완전 베이즈 균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왜 우리가 이 Perfect Bayesian Equilibrium에 대해서 공부하는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SP를 공부한 이유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순서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sequential rationality라는 걸 생각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사람들의 전략이요. 이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지킬 수 없는 약속인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생각해야 되는데요. Nash Equilibrium은 이 지킬 수 없는 약속까지 포함해버리고요. 반면 SP는 그런 걸 제거시킨다는 거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건 empty threat에 기반으로 한 그런 균형들이요. 근데 이 Dynamic Bayesian Games에는요, 우리가 여기서 extensive from games랑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정보가 일단 incomplete 하고요. 그러니까 incomplete 하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imperfect 하다는 거 있죠. 우리가 존 헐슨이 아이디어 얘기하면서요, 결국에 incomplete information은 imperfect information을 우리가 nature라는 그런 player를 등장시킴으로써 player를 등장시킴으로써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정보가 불완전할 때는요, 이 SP가 subgame 그 sequential rationality를 정확하게 캡처를 못해요. 한마디로 지킬 수 없는 약속까지 SP가 포함해버린다는 거죠. 내쉬 균형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equilibrium notion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propose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요. 자, 그래서 아까 이 테이블로 돌아가면은요, 우리가 이 imperfect information에서 이 sequential rationalit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PBE, 완전 베이즈 균형, 여기에 대해서 section 5.2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어플리케이션이 총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처음이 시그널링, 그 다음에 스크리닝, 그 다음에 이 스크리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선택 문제라는 거 있죠.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역선택,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rincipal agent problem, 보통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다룰 주제가 moral hazard, 이거 도덕적 해이.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미시경제학이나 일반 그냥 경제서적 조금만 읽으면은 moral hazard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다뤄요. 파트 4에서요. 앞으로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주 타이트하게 달려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파트 2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 sequential rationality에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면요. 아, 우리가 그 battle of the sexes 이거 문제 한번 생각해보면요. 여기서 만약에 동시에 의사결정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equilibrium이 있었죠. 두 가지 equilibrium이요. 자,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만약에 이제 플레이어들이요. 플레이어들이 순차적으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제 extensive form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backward induction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정보가 완전할 경우에는요. 그래서 player 2가 여기서 O 선택하고 player 2는 여기서 M 선택하고요.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player 1은 이제 O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normal form으로 바꾼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Nash 균형을 구해보면은요. 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MM 프라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가 무조건 무비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여자가 오프라 하우스 가는 거 보면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55 나 무조건 오프라 하우스 가겠다 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여자가 만약에 무비 시어터로 가면은 남자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은 OM 프라임 남자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여기서는 O 여기서는 M 프라임 그래서 여자가 결국에는 이 O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Nash Equilibrium은 이렇게 Sequential Rational 하지 않은 그러한 전략까지 다 포함하지만 SP는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끄집어낸다는 거죠. 정확하게 Sequential Rational한 그런 Strategy Profile을 정확히 끄집어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네 가지 균형에 대한 컨셉을 배우거든요. Part 1에서 배운 Nash Equilibrium. Nash Equilibrium은 기본적으로 모든 Equilibrium은 이 Correct Belief, 이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균형에서는 적어도 남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확히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Nash 균형에서는 우리가 그냥 Rationality만 가정하고요. Subgame Perfect에서는 Sequential Rationality 가정하죠. 그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우리가 배제하기 위해서요. 이거랑 똑같이 incomplete information에서는요. Bayesian Nash는 Bayesian rationality 가정해요. 이 rationality랑 Bayesian rationality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한데요. 한마디로 complete information에서는 payoff uncertainty가 없죠. 그러니까 payoff maximizing하는 그런 optimal 전략을 선택하죠. 하지만 incomplete information에서는 payoff uncertainty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expected payoff를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그 전략을 선택하죠. 그게 바로 Bayesian rationality예요. 그래서 Bayes Nash나 모든 equilibrium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correct belief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자, 그래서 PBE는 자, 이 Bayesian rationality에다가 약간 가정을 더 추가한 거죠. 그냥 rationality가 아니고 자, 이제 Bayesian sequential rationality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SP랑 정확히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단지 incomplete information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sequential rationality요. 자, 그래서 PB라는 건 기본적으로 Bayes-Nash를 refine한다는 건데요. refine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요구 조건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subgame perfect equilibrium이 Nash 균형의 그 조건을 좀 더 강화시키죠. 왜냐? 도달하지 않은 그러한 decision node에서도 우리가 rationality를 요구하기 때문에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우리가 하자. 자, 이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subgame perfection이라는 이런 새로운 균형을 part 2에서 우리가 propose 했냐면은 Nash 균형이요. 이러한 empty thread에 기반한 그런 균형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SP를 그거한 것처럼 우리가 이 part 4에서도 Bayesian perfection이라는 걸 이제 소개할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Bayes Nash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 비디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화요일 이제 내일부터요. 이 Perfect Bayesian Equilibrium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그게 과연 어떻게 여러 게임에 응용되는지 한번 디스커션 해볼게요. 아, 오늘 수고했어요.